안녕하세요. 박미자님, 주문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오늘은 제 옷장 속 망한 코트와 잘산 코트를 보여드리면서 코트를 구입할 때 체크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취향이나 스타일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라는 걸 전제하고요. 코트를 처음 구입한다면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될 컬러는 블랙이죠. 컬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니까요. 블랙은 이너나 하의에 어떤 컬러를 입어도 되니까 데일리로 입기에 가장 좋은 컬러입니다. 코디하기 가장 쉬운 컬러라는 의미예요. 블랙이 실용적이긴 한데 칙칙해서 못 입겠다 하는 분들은 이너를 화이트 같은 밝은 컬러를 입으면 해결됩니다. 먼저 살롱 라인의 블랙 코트인데요. 직선으로 툭 떨어지는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요. 뒤에는 트렌치 코트처럼 날개가 있어요. 등판이 두 겹이라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저는 중성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벨트를 묶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벨트를 묶어주면 여성스럽고 포멀한 느낌도 줄수 있죠. 허리 라인이 들어간 슬림한 디자인보다 이렇게 직선으로 툭 떨어지는 라인이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혼용률은 울 80에 나일론 폴리 혼방인데요. 울 함유량은 높을수록 따뜻하고 나일론이나 폴리가 혼방되면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구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캐시미어도 등급이 있듯이 울도 마찬가지예요. 퀄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요. 블랙 다음으로는 어떤 컬러를 구입하면 좋을까요? 베이지나 카멜 혹은 그레이나 차콜이에요. 두 컬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카멜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여성스럽죠. 차콜은 시크하고 중성적인 컬러예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막스마라 위켄드의 캐시미어 100% 카멜 코트입니다. 간혹 카멜을 입고 싶은데 안 어울린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모든 컬러는 다양한 톤이 있기 때문에 피부 톤에 어울리는 카멜을 찾으면 됩니다. 꼭 찾아보세요. 얘는 캐시미어 100%여서 가볍고요. 얇지만 따뜻합니다. 직선으로 툭 떨어지는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칼라는 약간 넓은 편이에요. 얼굴이 약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코트는 특히나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래야 코디도 쉽고 싫증도 안 나고요.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면 벨트를 묶어주면 되고요. 요즘은 제천 벨트 대신 가죽 벨트를 해주면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고요. 사이즈는 여유가 있어야 이너를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막스마라의 테디베어 코트입니다. 저한테 정 사이즈는 S인데 저는 M을 했어요. 테디 코트는 볼륨 있는 옷이라 날씬해 보이는 코트는 아니라서 멋스럽게 입으려고 큰 사이즈를 했습니다. 혼용률은 카멜 88, 실크 12%인데요. 진짜 따뜻합니다. 천하무적, 아무리 추워도 걱정 없어요. 이런 코트는 반팔 입고 툭 걸쳐 입으면 충분히 따뜻하고 멋스러워요. 다음은 MSGM의 그레이 코트입니다. 구입한 지 9년 정도 되었고요. 뽕 뽑았을 만큼 진짜 잘 입은 코트예요. 어깨 너비나 소매통, 몸통 여유가 있어서 레이어드하기도 좋고요. 제 인생 코트 중 하나입니다. 울 62%, 나일론 혼방인데요. 꽤 도톰하고 형태감이 살아있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패치 포켓도 캐주얼한 디테일입니다. 나일론 함유량이 높아서 내구성은 좋겠지만 터치감이나 보온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구입한다면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60%도 충분한 것 같고요. 50대가 넘어가면 최소 70% 이상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메종화에서 구입한 차콜 그레이 코트예요. 울 90, 나일론 10% 혼방인데요. 핸드메이드여서 가볍고 따뜻합니다. 패치 포켓 디테일도 캐주얼해서 좋고 툭 떨어지는 심플한 디자인에 여유 있고요. 길이도 적당히 길고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코트는 진짜 여유 있는 실루엣이 멋스럽고 편합니다. 살이 좀 붙어도 입을 수 있고요. 소매나 칼라에 불필요한 디테일이 있으면 가격도 올라가고 코디에도 방해가 될수 있고요. 실증도 금방 납니다. 코트처럼 가격대가 있는 아이템은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구입하면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이자벨 마랑의 차콜 그레이 피코트입니다. 울 51에 나일론, 모헤어, 알파카 혼방이니까 울 77%인 셈인데 따뜻합니다. 외관은 부클레얀처럼
거칠게 가공을 해서 캐주얼한 무드예요. 친 스트랩이 달려 있고요. 소매에도 스트랩이 있어요. 포켓이 위에 두 개, 아래에 뚜껑 달린 포켓 두 개 더 있고요. 얘는 예쁘다고 구입을 했지만 망한 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소재가 좀 하드해요. 더 큰 문제는 소매통입니다. 너무 좁아서 얇은 스웨터 하나 겨우 입을 정도거든요. 소매통 여유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카멜이나 그레이 코트 다음으로 입기 좋은 컬러는 네이비나 브라운 계열인데요. 제가 만든 SN의 네이비 코트예요. 이렇게 어두운 네이비는 블랙처럼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소재는 퓨어 울 90, 캐시미어 10% 혼방이에요. 울 퀄리티가 좋고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따뜻하고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핸드메이드라서 가볍고요. 오버사이즈여서 멋스럽고 레이어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거의 단추를 열고 툭 걸쳐 입는데요. 오버랩 시켜서 무심한 느낌 내기도 좋고요. 왼쪽에 단추를 하나 더 달아서 멋내기도 좋아요. 길이도 길어서 요즘 잘 입고 있는 코트입니다. 확실히 캐시미어 혼방의 퀄리티 좋은 울코트, 어깨 너비나 소매통, 몸통 여유 있는 실루엣이 착용감도 좋고 후디하기도 쉽고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랑방의 네이비 더플 코트입니다. 울 100%이고요. 요 정도 색감이 전형적인 네이비예요. 메탈로 토글 느낌을 낸 더플 코트입니다. 더플 코트는 어부나 해군들이 입던 코트인데 학생들이 입게 되면서 트래피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더플 코트가 너무 애들스럽다면 어른스러운 이런 더플 코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자리나 봉제선이 커팅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36인데 이렇게 큽니다. 품이나 소매통이 굉장히 넓어서 제가 70kg 육박했던 때도 아주 잘 입었어요. 오버사이즈는 그런 장점이 있죠. 20년 가까이 입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엠폴드의 네이비 블루 코트입니다. 이 정도로 색감이 살아있으면 컬러 코디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네이비 코트를 선택할 때 데일리로 편하게 입으려면 어두운 네이비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형태감이 살아있고요. 밑단 쪽으로 좁아지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울 68%의 나일론 캐시미어 면 혼방인데요. 울 74%라 따뜻한 편이에요. 이 코트도 예뻐서 샀지만 망한 케이스인데요. 이유는 역시 소매통입니다. 좁아요. 코트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소매통입니다. 아페세의 피코트입니다. 버진울 100% 헤링본 트위드고요. 거친 텍스처로 캐주얼한 디자인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서 눈을 반쯤 감고 보면 브라운이에요. 톤 다운된 색감이 섞여 있으면 코디가 쉽습니다. 더블 브레스티드에 패치 포켓만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소매통이 넓고요. 품도 여유가 있습니다. 구입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굉장히 잘 입는 숏코트입니다. 아우터는 심플하고 소매통 포함 꼭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알토의 브라운 체크코트입니다. 브라운은 기본 컬러여서 코디가 어렵지 않은데요. 패턴은 조심해야 돼요. 체크 패턴에 컬러 대비가 크거나 사이즈가 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브라운, 베이지, 블랙, 그레이가 섞여 있는데 기본 컬러들이지만 블랙이 강해서 대비감이 큰 편이죠. 톤 다운된 은은한 컬러보다는 코디가 어려워요. 저는 이 정도 컬러나 패턴은 괜찮은데요. 이 코트도 망한 케이스예요. 왜냐? 어깨 너비하고 소매통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체크코트를 구입할 때는 컬러 배색이 두드러지지 않는 은은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소매통뿐만 아니라 어깨 너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벨 마랑의 트위드 코트인데요. 컬러는 블랙, 그레이, 화이트가 섞여 있는데 실론 뜨고 보면 차콜 그레이예요. 울 51, 나일론 모헤어 알파카 혼방인데요. 울 77%죠. 굉장히 가볍고 따뜻합니다. 보통 이자벨 마랑의 울코트는 거친 편인데요. 얘는 외관은 거칠지만 밀도가 낮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컬러 없는 아우터들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칼라리스에 소매통도 품도 넉넉해서 손이 많이 가는 찐코트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다음은 가윤의 로브코트입니다.
니트 소재고요. 연한 그레이와 블랙이 섞여 있어요. 이런 소재가 주는 레트로함을 제가 좋아합니다. 디자인은 단추도 없이 미니멀해요. 넓은 숄 컬러에 소매통도 넓고요. 툭 떨어지는 오버사이즈라서 코지하고 우아합니다. 툭 걸쳐 입으면 너무너무 멋스럽고 벨트를 묶어도 근사해요. 길이도 길고 손 많이 가는 찐코트입니다. 메종화에서 구입한 코트입니다. 이런 코트 좋아하죠? 블랙 화이트가 섞인 헤링본 트위드고요. 컬러 대비가 조금 있죠. 그래서 더 캐주얼합니다. 직선으로 툭 떨어지고요. 구조적이고 각진 실루엣이라 남성적이고 멋스러워요. 힘 좀 주고 싶을 때 입으면 좋습니다. 소매통이나 품이 충분히 여유 있고요. 울 75의 나일론 알파카 폴리 훈방인데요. 소재가 두툼해서 따뜻합니다. 다음은 클로에의 울 100% 체크코트입니다. 화이트에 차콜이 배속되어 있어서 솔리드 화이트보다 부담은 덜해요. 체크여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저는 멋스럽게 분위기 전환하고 싶을 때 입어요. 패턴이 있는 코트는 컬러 코트처럼 자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입었어? 할 수 있는 존재감이 강한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소재의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디테일은 피크드 컬러, 더블 브레스티드, 플랫 포켓으로 보수적이에요. 소매통, 어깨 너비, 품 모두 여유 있어서 잘 입는 코트입니다. 다음은 이자벨 마랑의 화이트 코트입니다. 화이트 코트는 가장 꺼려하는 컬러죠. 이유는 쉽게 더러워지고 부해 보여서일 거예요. 반면에 화이트는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고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헤어리한 소재는 매끈한 소재보다는 때가 덜 타서 부담이 덜해요. 소매통 넓고요. 소매가 짧아서 편한데요. 실내 활동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요. 고급스러운 캐주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은 코트입니다. 울 74% 모헤어 비스코스 나일론 혼방인데요. 울 90%지만 좀 얇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저는 양털 조끼를 레이어드 해줍니다. 아우터가 여유 있는 사이즈면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으니까 꼭 여유 있는 사이즈로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가죽 무스탕 코트입니다. 엔베스트라는 코펜하겐 브랜드고요. 블랙과 카멜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요. 무스탕은 부해 보여서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정도 입는다면 블랙이나 카멜 같은 기본 컬러에 심플한 디자인, 여유 있는 실루엣을 선택해보세요. 네, 코트 예쁘다고 바로 구입하지 말고요. 체크포인트 정리해두세요. 컬러는 블랙, 카멜이나 그레이, 브라운이나 네이비, 화이트 순서로 구입하면 좋고요. 소재는 카멜이나 캐시미어가 가장 좋겠죠. 울 캐시미어 혼방, 그 다음으로는 울 백, 울 나일론 혼방 순으로 좋고요. 혼용률은 최소 70% 이상이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 구독자님들은 60%도 괜찮아요. 취향에 따라서 블랙이나 브라운 베이스의 트위드나 심플하고 은은한 체크, 기본 컬러의 무스탕이나 퍼도 도전해보세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골라야 오래 입습니다. 직선으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을 선택해서 취향에 따라 벨트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디자인이 좋고요. 여유 있는 실루엣, 특히 어깨 너비나 소매통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길이는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롱코트라면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가 트렌드에 상관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코트 하나로 캐주얼 룩부터 모임 룩까지 스타일링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